페이지 가로 3번 보겠는데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될 때는 그 현장에 노후불량은 충분히 밀집해 있는 장소를 포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노후불량은 충분히 해당해야만이 그 사업자 철거가 허용되고 노후불량은 충분히 해당하지 않으면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고 존치시켜야 됩니다. 이때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그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크게 묶어쳐 버렸어요. 저 밑에까지 크게. 그래 그걸 노후불량은 충분히 해당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것도 세 번 출제된 바 있는데요. 노후불량은 충분히 해당한 것을 체크해 보면 1번 이 건축물이 바로 훼손되거나 멸실되었습니다. 훼손되거나 멸실되어서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 그다 줄까요?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다 체크하고 있는에다 체크 있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건축물도 노후불량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붕괴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럴 때 노후불량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번은 넘어가시고 이번 코스에서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박스 안에 디귿이 나올 거예요. 디귿이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 바랍니다. 디귿 보시면 그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그다 체크 준공일을 기준해서 준공일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왔습니다. 그래 준공일을 기준해서 그 말은 이제 공사 마쳤으니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준공일을 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40년 그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바로 40년에 딱 동안 딱 치십시오. 40년을 딱 동안 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 것들을 체크해 보고 있는데 3번 보면 준공일을 기준해서 준공일 40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40년 사용하게 하여 여기다 또 체크 보수 보강 보수 보강했다 네모 이렇게 체크 보니까 봐보세요. 보수 보강하니까 네자가 걸렸죠. 네자가 걸렸으니까 앞에 30년 남이 들고 20년 남이 들고 40년 나와야 된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보수 보강이라면 앞에 몇십 년 나와야 되냐? 40년 20년 30년 남이 틀린다.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 그것도 노후불량시설 인정된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하고 비교 4번면 줄 거예요. 제가 입고 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그때 체크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그까지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억으로 화살표 가요. 기억 준공된 후 몇십 년 20년 그래 도시 미관을 제한다 도시 미관 저해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노화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오래돼가지고 지금 날가 곧 붕괴되겠죠. 노화됐다 노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간만 지냈다. 그러면 그것도 노후불량시설 판정이 이루어져서 바로 철거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체크할 파트에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다. 노화된 건축물이다. 이 말 나오면 굳이 40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몇십 년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면 노후불량시설 판정이 떨어질 수 있냐? 20에서 30년. 이게 중요해요. 자, 이 건물이 있는데 봐보세요. 이 건축물이 있는데 도시 미관을 제한하는 건축물이다. 노화된 건축물이다. 그 말은 이게 건물 지금 쓸모가 없게 되어가지고 소유자가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 방치되어서 사실상 귀신 나오게 된 그런 집들이에요. 허사만 집들. 이런 것들은 지금 붕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소유자가
위험스럽다 판단되어 버리고 한 거, 버린 거고. 그런 것들은 귀신 나온 집들이라 우리 하니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몇십 년만 지나도 노화된 건축물 판정에 따라서 바로 재건축도 가능한가? 20년만 지나도 돼요. 이건 최근에 신설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규제 하나차. 네. 과거에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들어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지나야 재건축 가능했었냐? 40년. 이 규정에 따라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조 하나차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알겠죠? 왜 이렇게 이 규정에 따라 재건축은 굳이 40년까지 안 가도 돼 이제. 몇십 년만 지나도 재건축 가능하게 되었냐? 20년 지나도. 왜 그랬냐면은 바로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대통령 되면 내 임기 동안 바로 주택난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 동안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라고 공약했어요. 200만 원. 전국에다가. 200만 원 엄청난 거야. 200만 원. 어? 200만 원. 그래, 200만 원을 건설했다 약속해가지고 당선됐네요. 당선되자마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했어요. 그래, 200만 원 건설했어요. 그 임기 동안. 그래,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끝났다. 그 임기 동안 만들어진 거 있을까? 200만 원? 끝났다. 그대로 누가 대통령이냐? 바로 누가 대통령 됐나요? 김영삼 5년, 김대중 5년, 노태우 노무현 5년, 15년 지났죠. 그렇죠? 맞나요? 이명박 몇 년? 5년. 몇 년? 20년 됐죠. 박근혜 몇 년? 이제 3년 됐죠. 20년 지났죠. 그때 이 노태우 대통령실에 이렇게 만들어진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200만 원을 건설하다 보니까 바로 이 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자재 수요와 공급에 불균이 발생했어. 아파트 같은 거 200만 원 건설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했냐? 철근, 시멘트, 모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모래 수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철근 수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멘트 수요가 있었겠죠. 시멘트는 막 파가지고 공급하면 됐어. 시멘트는 엄청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생산량. 철근도 막 중국에서 사다가 막 하면 돼요. 모래가 문제가 발생. 모래. 모래는 강가에 있는 모래가 최고예요. 강가에 있는 거. 그거 캐다가 반죽해서 시멘트하고 철근 딱 붙여서 하면 땡이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있는 것을 그 강가에 있는 것은 바닥나가지고 다 커. 써버려가지고 바닥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막 업자한테 파다가 막 해버리는 거예요. 바닷가. 바닷가에 있는 것은 소금물이 섞여 있어. 소금을 쫙쫙 빼야만이 되는데 빠지기도 전에 막 반죽해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근 가운데 넣었죠. 시멘트하고 염분이 함유되는 그 모래를 섞었죠. 반죽해서 딱 붙여놨어. 이 철근하고 염분이 소금물은 상극이 상극. 소금물이 철근에 닿으면 금방 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부식.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그 노태우 대통령실에 만들었던 그 아파트 200만 원 중에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알겠나요?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야, 그것들은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노화된 거, 그 건물주들이 불안하면 버리고 갔을 건데 바로 그것들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면 노후 불안을 인정해서 재건축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몇십 년만 지나도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느냐? 20년. 여기 규정에 따라 그런 거예요. 이건 최근에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알았어요. 이 말을 하셔야 돼요.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그 말이 붙으면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하에 보면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도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을 받으시냐? 그 20, 30. 이 수치를 꼭 비교. 자, 들어봐요. 그러면 이 공농태 있잖아요. 멀쩡한 거 있잖아요. 20년 지나기 전에 여기 봐봐요. 이 공농태 아파트 같은 거 있다. 공농태 있다. 그러면 20년 지나기 전에 멀쩡한 것들, 안전성에 이상 없는 것들은 그 이제는 고쳐 쓸 수가 있거든.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리모델링. 뭐라 한다고? 리모델링. 고쳐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리모델링. 몇십 년 지나기 전에 고쳐 쓴 거? 20년. 네.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바로 크게 고치는 대수선도 있고 확장공사, 전용면적 확장공사에서 쓰는 증축도 있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대순환한다든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그 주택법에 따라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법적으로 공농택은 주택법에 따라 하는 거야. 주택법. 다시 한번. 리모델링은 무슨 법에 따라 한다고? 주택법.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무슨 법에 할까? 무슨 법에 따라 할까? 재건축 사업은 정비법. 알겠죠? 자, 재건축 사업을 한다. 재개발 사업을 한다. 주관경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서 한다고? 도시 및 주관정비법. 이렇게 법의 유출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바로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거 노후불량침을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가로 4번, 5번 아까 했고 7번, 6번 잘 봐두셔. 자, 이 정비법에서 이런 용어 나와요.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다 보면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정비사발라고 정한 땅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정비사발라고 여기 봐봐요. 여기 보셔봐요. 정비사발라고 정한 정비구역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봐봐요. 이 정비구역 지정했다.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오늘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했다 합시다. 여기. 오늘 정비구역이다라고 딱 지은 곳이 있다면 오늘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A가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노화된 건축물. B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노화된 건축물이 있다. 그때 오늘 지정했다면 이 안에 있는 땅과 건축물 이렇게 표현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표현해. 여기 잘 봐야 돼. 이해를 잘 해야 돼. 이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표현해. 이게 이건 지금 정비사업을 한 상태예요. 정비사업을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 근데 봐보세요. 이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정비를 딱 증오시하고 나서 절차상 이제 시행자 들어가. 시행자 들어가가지고 이걸 싹 포크를 체크된 거, 여기 편입된 거 싹 건물 다 철거해버려. 싹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땅을 만들어. 싹 깨끗이 정리해버려. 깨끗이 정리해버렸다. 이렇게 철거하고 싹 정리했어요. 그러면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 이 법에서는. 그리고 이걸 바로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대지 그래. 대지 이제 뭐라고 한다고? 대지. 그래서 이제 싹 밀어가지고 깨끗이 시행자가 정리해버렸어. 아까 노후불량침을 싹 정리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 해. 그 다음에 봐봐. 여기 대지 이제 깨끗이 밀어버렸다면 여기다 아파트면 아파트 질 거 아니에요. 상가면 상가 질 거 아니에요. 공영을 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새롭게 건축물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이걸 건축물 그래. 자,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대지 또는 건축물 여기 봐봐. 토지 또는 건축물 여기 봐봐요. 토지 또는 건축물 하면 이건 정비사업을 하기 전의 것들.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것들. 이것은 대지 건축물 한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다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분양받겠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겠어? 그래.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한다. 정비사업에 의하여 탄생된 거니까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 쓰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대지 또는 건축하면 정비사업에 의하여 탄생된 건 새거.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헌 것을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한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였으니까 이걸 읽으세요. 이해됩니까? 자, 거기 봅시다. 가로 6번. 대지란 뭐라고 나왔어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다.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땅의 한계를 필지라고, 필지.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거든. 이건 지적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딱딱 필지가 나와 있어요. 이 필지마다 지목이 있어, 지목. 지목은, 대한민국의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8가지로 결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의 주 용도가 뭐냐, 주된 쓰임새가 뭐냐. 주택용지 쓰고 있다면 대 이렇게 하고, 공장으로 쓰고 있다면 공장용지 이렇게 하고, 학교 들어서 있으면 학교용지 이렇게 하고, 작업하시다 보면 잡종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도로면 도로하고 산은 임야 이렇게. 지목이 총 스물 몇 개 있다고요? 아홉 개 있어. 그리고 밭은 전, 노는 탑 이렇게, 가수는 가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등등. 아무튼 지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정비사발라고 정비기다라고 정해놨어.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안에 여러 필지가 편입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땅은 대, 어떤 땅은 전, 어떤 땅은 잡동지, 어떤 공장지. 지목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래도 그거 불문하고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를 다 뭐라고 하냐? 대지라고 그래.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대지란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그거 알아주시고 7번도 시험에 나왔는데 주택단지란 박스 안에 있는 어느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1번과 5번만 봐두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읽고 하면 잘 따라와요. 1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마다 주택과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은 토지 말을 만들어 봐야죠. 토지는 말을 써. 토지는 써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 이 법에 주택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택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주택법 따라 사업계획서마다 건설한 주택 부대 봉쇄를 들어서 있는 일단 토지. 그 다음에 5번도 똑같이 써요. 5번 끝에 있다.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5번도 똑같이. 1번과 5번만 봐두시오. 그래, 건축법 따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를 또는 열주택을 건설한 일단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 읽어두시고. 8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따르는 거죠. 무슨 사업을 시행한 자를 사업 시행이라냐? 정비사업. 8번. 그 다음에 9번. 9번은 별표 5개. 이것만 가지고 함정을 꼭 출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잘 봐주셔야 돼요. 자, 토지등 소재란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해서 오른쪽 넘어오셔 봐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1번, 2번 있죠. 여러분 공부하기 이렇게 해요. 1번과 2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1번과 2번을 묶어가 앞에 다 이렇게 묶어요. 아, 공부하기 좋게 여기다 써버려. 공부 토지 등 소유자란 이렇게. 그래, 토지 등 소재란 이 법에서요,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재란 말이 계속 나와. 여기 봐봐요. 이 아까 주관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 그때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안에 있는 자들을 동의를 받아 사는 거. 여기가 그 사업장에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땅주인이다, 건물주인이다, 그럼 여러분 말도 없이 막 하겠어, 아니면 동의받으면서 해야 되겠어. 동의받으면서. 이 안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약자로 토지등 소재라고 그래. 토지등. 그러면 구체로 토지등 소재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내파하는 용어냐? 이 법에서 약속했어. 야, 바로 두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바로 이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정비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정비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자 있다면 토지 지상권자 이네들을 약조로 이자를 약조로 토등 소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이 안에 있는 토지 지상권자, 이네들을 약자로 말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를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 이게 중요해. 아셔야 돼. 그래, 두 가지 사업은 반드시 어디에 유치해야 되냐? 정비학원에 유치해야 된다. 밖에 있는 자는 아니다. 이것도 중요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봐봐요. 정비구역 안에 유치하고 있는 건축물 있다. 건축물 저당권자 안 들어가요. 건축물 임차권자 포함되지 않아요. 토지 임차권자, 지역권자 포함되지 않아요. 저당권자 포함되지 않아요. 반드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 이네들 약자로 토지 등 소유를 한다.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사. 재건축사업은 달라요.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정비관에 유치한 것은 똑같아. 정비관에 유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밖에 있는 거 아니고 정비관에 있다면 이 안에 누구르냐.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건축물 있다면 건축물하고 땅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만 토지등 소유라고 그래. 건축물 및 밑에 있다 또 밑. 건축물하고 밑바닥이 밑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동시효권, 동시효권. 그래서 여기 재건축 사업에서요. 거기 여기 봐봐. 지상권자 써서 일단 가표. 지상권자랑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게 함정. 그래 아까 위에 주거환경 개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지상권자도 포함됐어. 토지 소유자, 건축사, 토지 지상권자 포함됐는데 재건축 사업은 일단 누구는 절대 안 들어간다? 지상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다라고 칭해놨는데 이것은 A가 건물하고 땅을 함께 가지고 있어. 부속도.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땅은 B 거야. 그리고 건물은 C 거예요. 건축물은 C 거야. 토지는 B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A, B가 있고 건축물소유자인 C가 있다. 그때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재라고 하는 것에는 이자는 포함되지 않아.
그래, 동의소권이다. 토지만 소유받는 자 포함되지 않아. 건축만 소유받는 자 포함되지 않아. 동의소권, 건축물하고 밑바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제공사업은 그렇다. 밑이란 말이 중요하다. 동의소권이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이 주관경 개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이렇게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돼요.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돼요. 이해됩니까? 토지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 법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그따 줄까봐.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그따 줄 것이 마지막에 지방공사만 한다. 이 정도만. 그래, 이 법에서는 약자로 철학만 해요.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은 두 개 공사를 말한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이 뭐냐? 지방공사예요, 지방공사. 그 다음에 11번. 정관 등이 나와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조합을 살짝 봤죠. 조합이 시행자가 될 때는 정관을 만들어. 정관. 정관이 뭐냐면은 조합을 운영하게 한 약관으로서 조합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관은 누가 시행자할 때 그러냐? 조합. 그 다음에 거기 토지동 소자가 시행자 되는 경우가 있어. 토지동 소자가 시행자이면은 자치규약을 만들어. 그 다음에 3번은 좀 봐두세요. 제가 읽고 한번 줄거 보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그까지 동시에 줄 닦아버려. 동시에 줄 닦아요. 한 줄로. 그래, 이제 금방 여기 보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있었죠? 엄청 길죠? 너무 기니까 이네들 나올 때마다 다 안 쓰고 앞으로는 약자로 시장 가운데 쉼표가 아니라 군수 찍고 등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앞으로 시장 군수냐면 다섯 명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다. 알겠죠? 그래, 그 속뜻도 알아야 돼. 특별자치시장은 어디를 말하냐? 세종시. 특별자치시장 어디에 계신다고? 세종시. 특별자치도서는 어디에 계실까? 오, 그래, 제주도. 그 정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시장 하면 계룡시장, 뭐 천안시장, 수원시장, 뭐 창원시장, 전주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알겠죠? 군수는 팔도돼 있는 군수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자치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장은 써봐.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있다. 그렇잖아요. 특별시와 광역시만 있다. 자치구청장 어디만 있다고? 특별시하고 광역시. 특별시는 대한민국 몇 개 있을까? 하나. 어디? 서울. 광역시는 몇 개? 여섯 개. 아까 했죠. 그런 것들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돼. 그래, 자치구청장은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만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래 이제 정리합니다. 앞으로 정비법 공부할 때에 시장 가운데 콕 찍고 군수 등 하면 누구를 내포하는 용어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다. 그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장소가 세종시다. 그러면 시장수동한테 뭐 받아라? 그러면 특별자치한테 가서 뭐 받아라? 그 말하고 같아요.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아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승인받아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시장한테 못 받아라 그러면 시장수한테 못 받아라. 근데 그가 시다 그러면 시장이고 군이면 군수고 서울특별시와 육대광역시면 누구를 의미하냐? 자치구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용어의 정의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290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그랬나요?
세 개 있다고 그랬죠?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290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정비사업 시행절차 이렇게 써요. 그래,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기는 처음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때 전 국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이 정비사업 세 가지를 무슨 지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정책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국가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을 좀 얼마를 지원해줄까라고 미리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계획서가, 그리고 각각 그 지방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 경우, 야, 그 정비사업 이렇게 추진해라라는 그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도시, 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 그래요. 이것을 딱 정해줍니다. 이걸 바로 국장이 정해줘요. 그리고 정할 때 1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미리 1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 국장이 이걸 만드는데, 그 수립 단위라고 합니다만은 수립할 때몇 년을 내다보고 만드냐? 1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국가의 그 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정비사업 관련된 방향을 정해주셔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책계획서인데 이것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하냐면은 타당성 검토 주기는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 방침이 정해지면 이 방침을 수행해서 각각 지자체 장들인 시장들이, 바로 시장급 이상들이 자기 도시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 정비사업 세 가지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어느 지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주관경사업, 무슨 지역은 재개발사업, 무슨 지역은 재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 도시민한테 고시해 주는데요.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합니다. 너무 기니까 약적으로 기본 계획 합니다만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줘요. 그래, 이 그걸 너무 기니까 기본 계획 하고 이것은 너무 기니까 기본 방침을 해요. 자, 교재 보면서 체크해 볼까요? 290페이지. 기본 방침부터 보겠어요. 기본 방침은 누가 정해 주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체크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10년마다 밑에 기본 방침을 수립해서 바로 5년마다 타당 검토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맞느냐?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담고. 2번.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담고. 그다음에 바로 4번.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을 담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래, 돈을 얼마 밀어줄까? 이렇게 지자체한테 그거 4번 재정 지원한 내용 담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에요. 기본 방침을 딱 정해줍니다. 수립한다. 수립. 자, 여기서 이제 알아, 그이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해서 정하는가? 국장. 몇 년마다 만드는가? 10년 단위로.
몇 년마다 타당성평가 뭐냐 이 정도는 받으셔요. 알겠죠? 이건 정책계획서, 정책계획서, 국가의 정책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정책을 이제 각각 도시의 장들이 반영해서 자기 도시 것도 맞는데, 그래 이 기본계획은 누가 맞느냐? 바로 이 도시를 기본 단위로 자르면 특별시가 나오고 광역시가 나오고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것은 누가 수립하냐면은 수립자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서울 특별시죠. 6대 광역시는 광역시장에 수립하고요. 광역시장.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께서, 제주도 것은 특별자치도사가,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이 만듭니다. 근데요, 이 군적은요, 군적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된 건물이 있는데, 노후 불량으로 밀집했는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지역에서 군적이 읍적이 있다, 면적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하겠다, 재공사하겠다, 주관계사 이렇게 거창하는 이 기본계 만들 필요 없어. 필요하면 그냥 정비사업 하고 싶다 그러면 정비가 만들어서 딱딱 하면 되지, 굳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어디에서 주관경 개사업을 할 것이고 무슨 년 재건축 사업을 재건축할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군적에서. 그렇죠? 별로 없단 말.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은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군수는 아니다. 알겠나요?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그 다음에 시장까지만 수립을 합니다. 다섯 명만. 이네들도 자기 것을 자기 책에서 만들 때게 똑같아. 이것도 정책했으니까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느냐, 수립 단위는 몇 년 단위로 수립할까요?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것하고 같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이 정책해서를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하느냐, 타당성 검토 주기는 5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5년 따로 합니다. 5년마다. 5년마다 하죠.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해 나갑니다. 이때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 있잖아요. 이 계획에다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면은, 자기 도시에서 여기 서울특별시장이 또 뭐 광역시장이 자기 도시에서 말이죠.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바로 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잡아요. 정비사업 세 가지 했는데 그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주관계획사업은 무슨 지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할 것이고 재개발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재건축은 어찌어찌 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해요. 기본 방향이라는 것은 정책방을 정하는 정책방향. 무엇을 정한다고요? 정책방향. 그리고 그 정비사업 아까 세 가지 있었는데 이 정비사업의 계획기관도 정해요. 야, 무슨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추진할 거야? 라고. 그리고 거기 290페이지 첼로 밑에 봐봐요. 첼로요? 290페이지 보면 일단 보면서 체크할게요. 제가 먼저 수립권자 수립단위 체크해요.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특, 광, 특, 특, 시장까지. 몇 년 단위로 수립하냐? 10년 단위로 체크. 밑에 다만 도시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는 수립하지 않아도 돼. 자,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시사가 더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안 수립해도 돼요. 일단 봐보세요. 이 활도되어 있는 시 중에 시장이 가나온 시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가 있고 미만이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일단 대도시가 됐든 대도시 아닌 50만 미만이 됐든 시장이라면 다 수립을 해야 돼. 근데 그 시 중에서도 50만 미만의 시, 적은 도시, 50만이 안 된 조그만 도시, 대도시 한 시는 노후불량시 많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도시사님이 야, 너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말씀이면 다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수립하지 말라 그럴 때만 수립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밑에 기본계획 내용에서 오르지 넘으면 기본계획에는 이런 걸 포함하거나, 1. 정비사업 기본 방향 체크해봐. 제가 입고하면 그래 복습할 때도 그런 거 읽어둬. 그 다음에 정비사업 계획기간 2번, 그 다음에
저기 11번, 9번하고 10번, 9번하고 10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진 범위 그 정도. 그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계략진 범위. 이걸 정비 예정규라고 해요. 정비 예정규라고 합니다. 거기가 가로 있죠. 정시로 아직 안 지정됐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을 약자로 정비 예정규역. 정비 예정구역 계략진 범위도 미리 밝혀줘야 어느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 구역은 여기, 여기까지다. 라고 미리 그 계략진 범위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을 수립하는데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도 미리 밝혀줘야 어느 정비 예정구역은 이때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10번. 정비 예정구역별 줄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포함한다.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 보셔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3번 봐봐요. 이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하냐? 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체크해. 자, 여기 봐봐요. 이 5명이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잖아요. 근데 수립 기준, 수립 방법 이런 것들 이것은 누가 정했냐? 국토관리총괄대장이 국장이 정해주냐? 야 이렇게 수립해 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은 누가 정해주냐? 국장이 정해주냐. 국토대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에서 기본기만 할 때 야 이렇게 수립해 라고 기준은 누가 잡아서 정해준다고? 국토교통부 중에 앞으로 공법에서 야 기준 방법 누가 정해주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 기준 누가 정했냐?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딱 가다쳐요. 그래서 가로 3번 중에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토교통부장 아주 잘 나와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수립 절차 나오는데 이 기본계획을 여기 광역시장이 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립한다 얘네들 수립한다 그때는 수립 절차상 주민한테 미리 공람시켜요. 주민들한테 며칠상 미리 공개적으로 열람시키냐? 14일 이상 거기 있죠. 주민한테 공람해가지고 1번 동안 1번 줄 거봐. 주민 공람 의견 청취 제목에 따라 줄 것이고 밑에 14 이상 주민의 공람시키 의견 드려야 하. 그 정도만 봐요. 며칠 상? 14 이상.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제가 체크를 하면 그것만 해봐요.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지방의 의견 청취 동그란 2번 찾아봐요.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지방의회에다 보내면 그네들 며칠의 의견 주시냐? 60인의 의견 주시 그 정도만 딱 체크하고. 나머지 통과.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 넘어오셔봐. 오른쪽 넘어오면 니은이 보일 거예요, 니은. 니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그러면 계룡시장, 저 50만 미만의 시장이거든? 그런 시장의 경우만 수립 후 보호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요. 자, 50만 이상이면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는데, 50만 미만은 보호사한테 승인받는다, 이 정도만 딱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디귿.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행위에 따르면 이것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고시했다면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해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 그 정도는 보시죠. 자, 그래 아까 이 자들이 이 기본계획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 수립 절차는 이렇다라고 지금 보았습니다. 뭐 절차는 이렇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이해를 도모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절차는 주민 공람, 공개 열람시킨다. 공개 열람시킬 때 공람할 수 있는 공람기간 며칠 이상 보장하냐?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듣는다. 지방의회에다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광역시장은 광역시에 이걸 지방의회라고 하거든. 지방의회에 보내서 의견 청취해요.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이거 개관을 받았어요. 그럼 며칠에 의견 제시한다고 하여? 60인에. 의견 제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정책계획에 대하여 그 여기 봐봐요. 여기서 여기 봐봐요. 앞으로 여기 봐봐요.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서 재건축하려고 그래. 재건축하려면 여기 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재건축 사업할 때 시끌벅적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공사할 때 그러면 여기 교육 담당자 교육감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죠. 언제 이거 하면 좋겠는가. 어? 그래서 또 여기 재건축이 추진되면 원래 1000세대 살고서 5층짜리 다 밀어버리고 35층 올리면 여기 인구수가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엄청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5층짜리가 있었고 1000세대 있었는데 이걸 싹 밀어가지고 5층짜리를 35층 올린다.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콩마는 게 있다면 초등학교를 더 키우는 문제도 생각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쪽 기관장을 미리 협의해야 돼. 협의. 그걸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한다 그래.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바로 전문가 집단이 지방도시원에 있어. 지방도시원의 심의도 걸치. 이런 것이 참고해요. 심의도 걸치고. 그래서 수립해서 확정 고시합니다. 이렇게. 고시하고 나서, 여기 봐봐요. 아까 수립권자들이 이렇게 수립했어요. 그리고 고시한데, 그러고 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우리 도시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라고 국장한테는 마지막에 무엇은 꼭 올려야 된다고요? 보고해야 돼요. 예? 이네들 봐봐요. 이네들이 자기 도시 거 만들었다면, 이거 만들었다면, 우리 도시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올려야 된다. 보고 올립니까? 승인 받아야 됩니까? 보고요. 이거 아까 마지막 체크했죠.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올린다고? 오른쪽에 293페이지 봤죠? 293페이지 찾았나요? 293페이지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 동그라미 3번 꼭 받으세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계획서 확정됐어. 그러면 그 정책 하나하나 집행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정비 A종구요.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무슨 몇 번지에서 재개발하겠다라고 미리 그 범위를 밝혀놨어.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은 언제 만들어라라고 미리 밝혀놨어요. 그러면 그 정비 A종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쪽 장들이 바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걸 정비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요. 그걸 정비계획이라고 그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걸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고 그래. 이반. 뭐라 한다고요? 이반. 이 계획이 한번 이반돼서 결정나면 구속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는 이 계획의 내용들만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비계획은 만든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반. 이것은 왜 자 봐봐요. 저 기본이 나온 거 있잖아요. 기본 이걸 봐봐요. 기본이 나오면 이것은 기본이 나오면 이건 정책계획서에 불과해요. 정책 정비사업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지자체 특광특역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 불가요.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책서. 이것은 그 지네들만 구속시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은 특특 특광특특 시 이네들 행정청만 구속시키는 정책계획서. 이 정책 추진자인 이네들 이네 국장 이네들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을 국장이라 하겠는데 이네들은 어때요? 한 사람이 영원히 해먹습니까? 수시로 교체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금 김현미가 그분이 하고 계신데 내일 모레 또 그만둔다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들어봤나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임명해가지고 지금 해문제 1년이가 좀 됐어. 근데 내일 모레 뭐 아무튼 그만두실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장관님들은 수시로 교체돼요. 뭐 국회의원 해보려고 그런 것지 몰라도 그만둘 걸로 예상돼. 그러면 여기 특별시장 광시장 이네들도 어때요? 내 또 임기 4년이 4년 한번 설치되면 4년 보장되죠. 제가 앉으면 가만 안 가면 그래. 이네들 또 수시로 교체되거든요. 교체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이 들어서든 바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세기 받고자 이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차 확정하거든. 그래서 이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은 이 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이네들만 구속시킨다 해서 이런 것들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책에만 구속력이 있어. 그런데 반해서 이 정비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구속적 계획.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적. 이 계획이 여기 딱 수립돼서 막 큰 것이 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누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이 계획대로만 해야 돼. 행정청이든 우리 일반 사이든 이 계획이 확정된 장소에서는 이 계획이 법이나 똑같아.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요. 무슨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정비계획. 그래서 용어도 약간 달리 쓰고 있어. 이반이란 말 써. 뭐라고 쓴다고? 이반. 구속적 계획은 계획을 만든다. 계획을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고 그래.
최종 결정한다 이걸 결정이라고.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 나와 있어. 자, 가로 1번 봐봐요. 제가 읽고 하면 줄 따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가로 건너뛰어서는 이네들은 정비구 지정권자라 써놨죠. 줄 거 봐요, 그네들. 군수까지. 그네들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로 중에 정비구역 지정권자 나왔네요. 아까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네들밖에 없어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본계획 줄 거예요. 기본계획의 작업은 포함해서 이 봐봐요. 이 정비계획을 만들려면 이 계획에서 야 정비 A정비 어딘데 그 장소에 정비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이거에서 시킨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기본계획에서 적합한 기본계획 작업은 포함해서 노후 불량 줄 거예요. 제가 읽고 하면 그거 잘 찾아서 따라하면서 줄 거라고. 그래야 복습할 때도 그것만 찾아서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어렵고 잘 체크해요. 수업 시간에. 읽고 가면 잘 여러분도 흔적을 남긴다. 기본계획의 작업안 포함해서 노후 플랜을 밀집하는 등 바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밑에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의 지정원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것도 체크.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줄 거예요. 동시에 줄 거 봐.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는 이하 뭐라고 하냐?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잘 체크해. 약자로 그래. 앞으로 정비부에서 구청장 등이 나왔다 그러면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를 합해서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하고 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광화군수 이걸 광역시 군수라고 그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수 이네들을 광역시 군수라고 그래. 이해 됩니까? 그래서 들어봐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하고 6대 광역시의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안내 군수를 묶어서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구청장 등 그래. 뭐라 한다? 구청장 등. 뜻을 이해해 두셔. 구청장 등이라 하는데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서울에서는 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 광역시한테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정도만 딱 봐주시고 동그라미 3번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특별시장 줄 거예요.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을 이하 뭐라 한다? 정비계획 위반권자 한다. 그 정도. 그래 정비계획 위반권자라면 나오면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한다. 이거 용어의 뜻이니까 알았어요. 그 정도만 보시고 쫙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94페이지 보면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 조금 전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를 보았어요. 위반권자께서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바로 이렇게 있었고 위반권자들은 위반할 때 이 계획에 따라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냐. 박스 안에 제목 봐보세요. 정비계획 위반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다 줄 것이고 이거 잘 나온 거예요. 정비계획 위반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목에다 줄 것이고 제가 입고 하면 그것만 줄 거예요. 1. 정비사 명칭 꼭 넣을 거. 정비사 명칭을 꼭 확정해 줘야 돼요. 정비사업 아까 몇 가지 있었나요? 세 가지. 주관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공사업이 있었는데 야, 이 정비계획에 따라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 바로 재개발이면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명칭을 꼭 정해줘야 돼요. 계획에다가. 두 번째, 이 정비구역이 어디냐? 그 정비구역의 위치를 정확히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 면적까지. 그래 이 계획이 위반돼서 딱 결정고시 때 가면 이 사업장도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계획이 딱 위반되고 확정 결정고시 되면 그 사업장도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쭉 넘어와서 저기 지읒을 봐봐. 지읒. 이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될 때 언제 할 것이냐. 정비사업 시행 예정식도 꼭 집어대요. 사업 시행 예정식.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키읔, 키읔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에 따른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이것은 필요할 때만 집어듭니다. 그래
필요하다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포함해도 된다. 필요할 때만 필요시에만. 그리고요 또 하나 어디 체크하냐면은 바로 저기 티귿 세 첫 번째 것만 정비 사업 시행 방법도 꼭 정해요. 여기 정비 사업할 때 무슨 방법을 적용해서 할 것이냐 정비 사업 시행 방법도 정합니다. 이 정도는 좀 눈여겨 보셔요. 그래 정비 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내용을 파는데 그 중에 좀 신경 쓸 거 명칭 꼭 정할 거. 그리고 그 사업장의 면적도 정할 거. 어디 어딘가. 그리고 그 사업은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지구 단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집어들 수 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방법 무슨 방법을 할 것이냐. 이것도 미리 계획에다 집어듭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이 계획을 이방권자 작성하는데 오른쪽도 모셔봐요. 오른쪽도 모시면 가로 2번 정비계획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 지울 거예요. 그것도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중해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은 어디가 나오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쭉 넘어가면은 바로 한참 나오면 302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302페이지 가로 3번 찾았나요? 가로 3번 보면 정비계획 2번째 나와 있죠. 이 정비계획은 여기 보세요. 아까 이방권자인 행정청에서 직접 입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자들이 입안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이 기본계획을 공람했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무슨 사업이 할 예정이다 무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니까 또 정비계획 수립식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 행정청에서 입안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는데 안 하면은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민 입안 제안할 수 있어. 그 내용을 바로 4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지역주민이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밑에 줄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계획 이방권자에게 정비계획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중에 1번만 좀 봐주세요. 1번 보시면 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이반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럴 때 거기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됐는데 아직 안 만들고 있다 그러면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다는 거.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3번만 보세요. 이때 정비계획 이방권자께서는 제한이 들어가면 답을 줘야 돼. 제한일부터 며칠 내에 정비계획의 반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 주냐? 6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해준다 못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십시오. 이 정비계획을 아까 입안하는 입안권자께서는 절차를 거쳐서 입안하는데요. 그때 절차는 박스 같아. 주민한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을 치고 30일 이상 그다 줄 거예요. 30일 이상 주민 공랑시킵니다. 공랑기간 안에 주민들 의견서 내면 돼요. 또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지방에서는 60일 의견 지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입안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심의 거칩니다. 그리고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지정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일반한테 공람식 돼요. 그것만 딱 읽어두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디가 되냐? 바로 305페이지 6번이 나올 거예요. 6번.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 자, 이제 금방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고시합니다. 여기 봐봐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딱 결정고시해서 절차 걸쳐가지고 아까 절차는 쭉 있었죠. 주민한테 30일 이상 공람시킨다. 주민한테 서면 통보하고 야 이렇게 만들어졌어. 만들어갈 거야 라고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서면을 거치고 그 다음에 너네들 할 얘기 있으면 해라 라고 공람시켜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때 공람기간 아까 30일 이상 보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견 시험 때 타당한 판단이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그러면 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방의 의견 측체 들어가면 얘네들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면 되냐? 60일에. 그리고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치고 그래서 최종 결정 고시에 그렇게 이건 몰라야 돼.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 고시하면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정 고시하면 이 정비계획 안에 들어있는 정비계획 확정 고시 되는 거예요. 정비계획.
그래 정벽이 딱 확정옷이 됩니다.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가 사업장이다라고 딱 확정옷이 돼요. 예? 그래 이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옷이 하면서 이 구역이 증옷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 증옷이 됐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305페이지 6번은 한 문제 나오니까 6번은 잘 체크해야 되겠어. 정비구역 증옷 효과에서 가로 1번 2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무에 통과하고 어떤 걸 또 체크하냐 넘어가서 보면 바로 7번하고 8번하고 그 다음에 8번이 아주 중요하다. 정비하는 생일잔 1, 2, 8번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딱 9번까지 묶어놔요. 9번까지 한 묶음. 그 파트는 잠시였다. 여러분들 힘드니까. 자, 정비를 딱 정하셨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이제 뭐 주관경 개선 사업 하겠다, 재개발 사업 하겠다, 재건축 사업 하겠다라고 정비를 딱 정하셨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걸 잠시였다가 쭉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함께 나옵니다. 쉬었다.